하세요. 네. 네. 그래서 내가 보기에 중국 길 시간이 누가 제일 좋은 책 될 것 같아요. 네. 한가가 한참 바빠 있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야, 정말 맛있네. 아, 오늘 제가 취임한 첫 주에 지금 이 중국 제일시장을 방문해서 한번 전부 우리 전통시장이 어떤 상황인가 좀 현장을 좀 봤는데요. 아주 저는 저한테 인상 깊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이 전통시장이 정보통신기술 또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결합하는 O2O라든가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아주 정말로 이 상인 여러분의 그 조합에서 조합장 이하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, 새로운 고민을 해가지고 전통시장을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바꾸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변화가 우리 전국에 있는 1380개의 전통시장한테 다 퍼지고 또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소상공인의 아주 전형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이 정말로 잘 지원해야 될 것 같고요. 2월달에 2월달에 우리 전통시장이 행복해야 나라 행복한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저기서 살만하다 할 때 이게 우리나라 잘 되는 거 경제 부총리께서 10분간 시간을 주시더라고요. 모델 케이스가 되셔서 예. 성공 사례가 되셔서 좀 희망이 되셨어요. 예, 유입이 됐었어요. 마케팅 전략을 제가 모방해서 저희 NHK도 NHK도 일본에서 경쟁도 안 돼서 성장을.